하늘이 굉장히 파란데 지난밤에 눈이 왔었나 봅니다. 흔적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남겨놓았네요. 네, 날씨가 오늘 무척이나 쌀쌀합니다. 아, 지금 시간 한 12시 좀 됐나? 한 11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일정은 세 사람을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곧 옷을 입고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독바이역을 출발하겠습니다. 걸어가다가 본 건물에 정말 다양한 얼굴 일러스트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이름은 송인가봐요. 저기 저렇게 조그만 작업실이 있습니다. 공간이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 건물 1층 로비 같은데 여기 작업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지금 아무도 없는 갤러리에 혼자 들어와 있습니다. 갤러리에 뭐 꼭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죠. 작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면 되니까요. 저 작품은 질감이 굉장히 남다르네요. 한 올 같은 작업을 반복한 모습입니다. 와, 여기 커피숍이 핸드드립의 엑셀런스랍니다. 퀸 아프리칸 커피하우스. 일단 여기 와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뭔가 안에 있는 것들이 시리어스해 보입니다. 날씨 진짜 좋습니다. 여기 경복궁 서쪽인데, 와, 예쁘죠? 만약 외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커피 볶는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저기 왼쪽 위에서 요 골목 안쪽에 있는 바로 소풍 게스트하우스. 골목이 되게 좋네요. 안녕 고양아. 양 안녕? 어디가? 여기 있어? 우리 인터뷰 좀 할까? 안녕. 아, 여기가 집이구나. 안녕. 호기심이 많나 봐요. 안녕. 안녕. 어디 갔어? 야옹, 야옹, 야옹. 춥지? 길고양이인 것 같은데 집을 저렇게 마련해줬네요. 네, 따뜻한 동네입니다. 이걸로 뚫어야겠죠? 계세요? 네, 추워 죽겠는데 호스트가 문을 안 엽니다. 어찌 된 걸까요? 아우, 손 시려. 빵한 거 아니야? 빵하다 하고. 혹시 엉덩이에요? 올해 처음 먹는 삼계탕을 우리 국진이가 먹고 있습니다. 속이 아파서 삼계탕 못 먹고 팥죽을 먹어야 된다. 야, 저 페인 모습이에요, 페인 모습.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후가 됐는데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쉬 따뜻해지지 않는 날씨네요. 어찌 보면 겨울이 원래 이런 추운 날씨인데 요새 너무 따뜻했나 봅니다. 네, 전 여기는 지금 신사역이고요. 좀 이따 제가 좋아하는 형님과 또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신논현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탈 것은 아마 4412번인 것 같습니다. 뭐예요? 카스 맥주 주는 거예요? 아, 탑 온다고요? 아, 그 빅뱅에 탑이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인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저런 장면 오랜만에 봅니다. TV에서 사람들이 그 맥북 사려고 막 그 길에 줄 서 있는 거 봤는데, 와, 연예인의 힘이 대단. 이 안에 수상한 분들이 지금 모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진짜 안녕하십니까. 너무 짜네. 네? 네? 너무 짜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이 또 뭐 한 번 이분입니다. 그만하세요. 야, 야, 이거 해야지. 뭘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왕복 4시간이죠. 그렇죠. 거의 한 4개월 동안 거의 안 빠지고. 형한테 일부러 다닌 거예요? 처음 아, 대박이다. 이 처음에는 하려고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뭐 배우고 싶어서. 네, 그냥 뭔가를 배우고 그냥. 싶고 사람들 원래 새로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러고 재밌다 해서 이 사람 되게 신기하고 저도 신기했어요. 네. 좀 다른 어른이었어요. 좀. 맞아요. 그 딴 어른들 같으면 너가 지금 취업할 때 지금 뭐 어디 딴 생각하냐 기업가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계속 들어주고 경청해 주시고 이런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 갖고 혹해서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진짜 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른 중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른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피터팬 같은 느낌. 어른이 아니니까. 아, 이거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내부에 있었어? 내부자들이었어, 내부자들. 내부까지 하다가 아마 또 나갈 것 같아요. 아, 저 경험담만 얘기했어, 경험담만. 정말 사람은 나밖에 없지 뭐.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신기해. 경험담만 얘기했는데 진짜 저희 대표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저희 대표님. 저 그냥 복식 호흡으로 해결하고 있죠. 네, 우기 형이랑 제주도 이후로 처음 만나서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자, 밥은 추울 때 뭐 먹어야 되죠? 따뜻한 거? 국물? 따뜻한 국물. 오늘 국물 요리를 먹을 것 같은데 제 앞장서는 놈이 쓸 거예요. 제 어린데. 아니, 아니, 아까 커피 쌌잖아. 제가 써야죠. 아, 그럼? 네. 아니, 근데 제 어리니까. 네. 제가 쏠게요, 제가. 네, 정신연령 제일 어린 우기 형이 쏘세요. 제가 오늘 밥 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늘 보쌈 네. 하나 하고요. 네. 세트로 하시면 샐러드 나오고 단품이 나옵니다. 아니 저 핑키 핑키 주원이는 뭐야 저거? 아, 남자는 핑크. 자, 내가 요새 그 염종이 브이로그를 보는데 제 블로그 애청자입니다. 애청자이자 고정 출연자로서 앞으로 그 활동을 네. 야망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뇌물을 하나 줘야지 또 뭔가 출연이 되기 때문에 우와. 지웅이가 이렇게 열심히 앞으로 좀 이렇게 세상을 담는 다양한 앵글을 좀 하라고 이 마이크로 렌즈와 이 와이드 렌즈 두 개 그리고 항상 그 추울 때마다 복식호흡으로 막 뭔가 이렇게 막 내뱉는데 스마트폰 전용 마이크 이거를 오늘 선물로 쓸 테니까 브이로그 앞으로 더 맑은 음성과 그리고 넓은 화면으로 사람들한테 재밌는 걸 좀 많이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선물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비쌀 건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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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경 최고. 주에서 나면 100원만 나갈지. 아, 네. 지금은 이 마이크를 쓰기 전이고요. 되게 잘 들리시나요? 제 마이크를 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꼽았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우경 고마워요. 웃기는 TV 여러분들 가세요. 웃기는 TV. 웃기는 TV 유튜브에서. 웃기는 TV를 검색하면요 구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크랙션보다 구독자 수가 저희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링크는 아래에 달아드릴게요. 아래. 오늘 저녁 메뉴는 육개장과 마늘보쌈. 이 정도 맛있어. 와, 엄청 걸쭉한데요 국물이. 경험을 디자인한다고 하고, 네. 디자인 익스피리언스니까 뭐 UX라는 뭐 개념이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옵션들을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지 하는 게 경험을 디자인해주는 거. 고맙습니다. 써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기회 찬스를 제가 가져가는 걸로. 네, 또 봐요. 안녕. 절로? 네, 저는 2호선. 소중한 사람에게만 달아준다는 옐로카드. 네, 옐로카드를 받은 지 즐거운 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갈게요. 안녕. 네. 네,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아, 크리에이터고요. 작년 12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행사 때 처음 뵀는데, 와, 처음엔 정말 병맛으로 시작해서 진정성까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저에게 보여준 놀라운 형님입니다. 올해 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